사실 엘리트는 1%에서 많아요 5%. 소득 분배율이 덴마크의 8분의 1 수준이라서 부수치만 보면 우리가 더 행복한데?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망원경 김수보, 이태영 선생님을 모시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행복하십니까? 네, 매일매일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네.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행복할 수 있겠네요. 이 책을 지은 오연호 어떤 사람이죠? 시민이 기자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만든 오마이뉴스를 창간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연호 기자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처음에는 3번 정도 덴마크를 방문하고 그 뒤로 28번인가를 덴마크를 계속해서 다녀와서 덴마크에 있는 그런 행복의 요소들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온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창한 시민이 기자다라는 모토가 우리의 모토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이 인문의 주체다라는 모토로 열심히 인문학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이제 덴마크라는 나라에 대해서 쓴 책이잖아요.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데요. 덴마크는 어떤 나라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속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유엔이 해마다 3월 20일이 행복의 날로 정했대요. 그쯤 해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를 선정을 하는데 2012년과 13년도에 덴마크가 연속해서 행복 지수 1위인 나라로 선정되어서 그렇다면 덴마크 행복의 비결이 뭘까를 이제 주제로 취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덴마크라는 나라는 춥고 어둡고 일조량도 적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좀 많이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하고 좀 배치되는 얘기 아닌가요?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 나라라는 거에 뭐 태클을 걸고 싶거나 이럴 때 항상 나오는 게 우울증 치료제 소비량이 상위다. 그리고 술 소비량 또한 그 북유럽 국가 중에서 뭐 핀란드도 많이 마시는 편인데 그 나라보다 더하다. 그게 진정한 행복 나라인가라고 반문을 하는 걸로 많이 나오기도 하죠. 좀 추운 나라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술을 좀 먹기도 하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아주 이제 독주를 마시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덴마크인이 행복한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행복 지수를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구분할 때 네. 개인적인 것으로 볼 때는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가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을 수가 있어요. 부탄 같은데 그렇죠. 말씀하신 네. 거죠? 네. 근데 사회적 지수로 이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스칸디나비아 3국과 덴마크가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은 자연적, 지정학적 상황에서 나오는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갖고 우선한 정책이 되다 보니까 아. 네. 그래서 사회 구조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왜 구조적으로, 그 다음 조건적으로 네. 악조건이잖아요. 그 조건을 네. 고려한 국가의 정책이 반영이 되어서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개인이 행복하기 전에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덴마크가 행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규모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국가가 작아요. 우리나라 경상도 수준? 네. 인구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규모가 작고 사회적 합의가 쉽죠. 또 하나는 국가가 돈이 많아요.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인구는 작고 돈은 많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쓸만한 재원이 풍부하다는 이야기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덴마크의 기업들은 처음부터 사업 대상이 국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망을 펼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수로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기업 자체 규모가 전 세계적이다
우리나라도 내수가 작기 때문에 이제 수출 전략을 많이 쓰잖아요. 덴마크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이제 시장 주도 경제 그 부분은 카톡고 가야 되고, 덴마크가 이제 복지 구조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 계획 경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덴마크는 결코 사회 계획 경제가 아니다. 시장 주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 덴마크는 규모가 작은데 시민들 간의 연대가 끈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동조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잘 조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덴마크 자체가 상당히 우리와 다른 긴 겨울밤을 가지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빠져들기 쉽고 그러면 긴긴 밤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과의 인적 교류가 작아지죠. 그걸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서클 활동 또 조합 활동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고 그러한 인적 교류에 대해서 그런 국가에서 조합 활동, 무슨 활동 한다고 그러면 돈을 주잖아요. 네. 아... 네. 그래서 만들 수밖에 없네요. 예, 떡 먹고 밥 먹고. 네. 덴마크인이 행복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연구한 결과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싶어요. 네. 아, 첫 번째가 그 덴마크인들 사이에 있는 안태의 법칙, 그리고 휘게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안태의 법칙 하면 꽤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겸손하라. 나서지 마라. 너만 잘난 것이 아니다. 타인과 내가 다르지 않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그렇죠. 게 안태의 법칙이다. 네. 우리도 상당히 겸손하잖아요. 그런 겸손과 안태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하는 겸손과 그 덴마크의 안태의 법칙은 뒤에 배경에 계층 차이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쪽 복지가 잘 된 국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계층 차가 별로 없잖아요. 자본에 의한 계층 차가 별로 없잖아요. 신분에 의한 계층 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내가 같다, 다르지 않다라고 충분히 이 생활 속에서 인정할 만한 근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도의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에 의한 계층, 직업에 의한 계층 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겸손은 정말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큰 부자들이 기부를 하잖아요. 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능력이 있었어. 다음에 하나는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야 할 때 그런 겸손. 그게 얀태하고 좀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것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겸손은 주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연극 같은 것이라면, 안태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자신의 윤리의식에 근거해가지고. 그다음 휘게가 뭐죠? 휘게? 한 단어로 정리하기는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도 정리를 하자 치면 소박한 편안함, 나만의 편안함, 소박해라고. 그래서 이 휘게도 여러 사람과 모임과 연결이 되는데 그 모임에는 항상 촛불이 등장한대요. 그래서 저는 휘게를 소박한 편안함이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있으신가요? 선생님만의 휘게가? 예, 책 읽기라고 생각돼요. 빨리 모든 일을 끝내놓고 책으로 달려가고 싶은 저녁 시간에. 쌤은 혹시? 하여튼 24시간이 좀 짧아요. 시계라는 개념 없이 그냥 그냥 행복합니다. 그런 개념 없이. 언제나 행복하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예요? 덴마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의 가장 첫 우선순위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룬트비. 네. 아이를 키워본 그 학부모 입장으로서 덴마크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 부러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교육하니까 생각나는데 그룬트비가 이제 주창한 교육은 위로부터의 교육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교육, 자발적 교육 아래로부터. 시민의 역량을 키웠던 것이 그 그룬트비 교육의 핵심이지 않았나. 그 당시 이제 그 시민을 일깨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노래 부르기라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노래 부르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본 덴마크 영화 어나더 라운드라는 영화에서 계속 노래가 나오잖아요. 뭐 맞아요. 네. 그 영화를 봤는데 곳곳에서 이 책에서 나온 덴마크의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재밌게 보네요. 행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자, 평균도로 두자면은 일반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또 일부 엘리트에서는 행복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도하게 세금을 내버리니까. 그렇다면은 자발적 창의를 아무리 강조를 한 교육이라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번 거 시껏 해가지고 거의 세금으로 다 나가버리면은 근로 의욕이 저하되잖아요. 이제 그런 데다 의문이 있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교육과 독일이나 북유럽 쪽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개성을 찾아오는 교육, 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엘리트 교육. 과연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이냐? 그건 아직까지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북유럽식 교육을 도입했다. 그게 또 우리나라한테 맞을 것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일 것 봐요. 그래서 평균화 교육을 하더라도 그런 엘리트에 대한 교육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네. 덴마크 교육 그 시스템에서 가장 딜레마인 게 엘리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 엘리트는 1%에서 많아야 5% 정도예요. 1에서 5%를 위한 교육을 할 것인가, 99%와 95%를 위한 교육을 할 것인가는 뭐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저는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공부는 적성인 것 같더라고요. 어린 시절이나 뭐 특히 중요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모두 다 공부에만,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교육의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었잖아요. 보통 다수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여러 아이들 내지는 그 아이와 관련된 부모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준화 교육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컸을 때에 가져갈 소득이 크거든요. 편적 복지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의 엘리트 교육과 평준화 교육의 양상도 좀 달라지는 것 같네요. 보편적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들은 엘리트 교육보다는 평준화 교육 쪽에 빈도가 좀 높은 것 같고, 보편적 복지가 약한 국가들은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 사회에 있는 포션을 가져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엘리트 교육에 치중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 수준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평준화 교육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 먹힐 수 있는 기반 장치는 아닌 것 같아요. 덴마크의 그런 뭐 인생학교나 자유학교 이런 거를 본떠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형식적이 돼버리고 그러니 편법적인 방법들이 나오는 게 좀 많이 안타깝죠. 한 가지 눈여겨볼 거는 이제 대안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엘리트에 대한 교육은 보편적 교육을 벗어나 대안학교에서 가능하지 않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안학교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정자 이런 학생들을 위한 게 많이 있지만은 탁월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네. 네.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덴마크가 시장 경제를 지향하면서도 복지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어떤 사회적, 국가적 차원이 좀 분리돼서 얘기해야 되긴 할 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될 건 이 신뢰의 문제가 서로 믿지 못하는 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믿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엮어가면서 서로 믿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옆으로 확장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신뢰를 갖추기 위해서 시민들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망원경처럼 좀 더 옆으로 확장해서 얼마든지 많은 그 함께할 공동체를 꾸려갈 소스 주제들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스스로 시민들이 찾아야죠.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양극단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기득권이 어느 정도 공고화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극단의 해소가 이제 중요한 거고, 공정. 우리가 이 덴마크에서 배울 사항이 많이 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공정하게 될까요? 안티 겸손. 겸손. 네.
그다음에는 우리의 소득 분배율이 덴마크의 8분의 1 수준이래요. 이 소득 분배를 통해서 그 소득 분배가 좀 될 때, 일단 먹고 살만 할 때 사회 구조를 우리 소득 분배율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정을 위해서 이제 소득의 재분배가 중요하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누진세가 우리는 지금 익숙한 개념인데 누진세가 등장한 게 19세기였는데 그 누진세 자체가 인류에게는 거대한 혁명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 소득이 많은 자가 더 내는 것, 입법하는 자들이 그러한 입법을 하더라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영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겠죠? 쉽지는 않아죠. 가진 걸 내놓으려면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믿음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가지게 된 배경에서 뭐 사회의 간접 자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 거에 자랑스러워하는 게 덴마크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내어놓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 공동체의 한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그렇죠. 네. 그렇죠. 요즘은 또 더구나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덴마크 영화 제가 추천해 드린 게 있는데 그거 보셨나요? 네, 저는 봤습니다.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어나더 라운드라는 영화였는데요. 어떠세요? 보시나요? 와우! 보면 볼수록 얻어낼 게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명의 중년의 남성들이 나오잖아요. 그 남성들이 술을 먹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남성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공감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게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술이 좋은 점은요. 도취시키거나 마취시키거나. 자주 도취되거나 마취되십니까? 아니요. 체력이 못 따라가지고. 그 이 영화의 조건이 어느 학자가 인간이 0.05% 부족한 상태로 알코올이 부족한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0.05%의 알코올 수준을 유지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네 명이 중년의 남성들이 테스트 자신들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덴마크 사회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면 주 배경이 학교예요. 이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생 간의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역사 선생님이었잖아요, 주인공이. 네. 근데 이 수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을 해요. 근데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학부모들이 다 와서 당신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격렬한 방식이 아니에요. 토론하듯이. 이 오요노 기자가 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가 덴마크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Another Ground는 행복한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두 책과 영화를 비교해보면서 서로의 그런 차이점, 같은 공통점을 찾아내는 재미도 아주 솔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요노 기자의 책을 보면 거기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있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니까 네. 또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막 네. 울잖아 얘가. 네. 여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치안 면에서 폭행이 우리나라가 107건이라면 스웨덴이 839건, 덴마크가 164건, 절도 우리가 591건, 스웨덴 4000, 덴마크가 3348, 차량 절도 우리가 12건, 스웨덴 289, 덴마크 169, 주거 침입 우리나라 71건, 스웨덴 424건, 덴마크 746건. 그 수치만 보면 우리가 더 행복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면으로 단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은데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행복을 덴마크는 젖는데 보다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좋은 점이 많으니까 그런 행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스님 덕분에 지금 방금 행복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덴마크를 부러워하기 위해서 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덴마크보다 우리가 이거는 더 낫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혹시? 아,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다이나믹이죠. 열정, 다이나믹. 그리고 위기에 강하다.
세금이 많지만 복지가 좋은 덴마크와 세금은 적게 내고 대신 경쟁이 치열하면서 다이나믹한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지. 저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을 생각한다면은 덴마크보다는 한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덴마크는 여행 정도로 만족하고요. 치열하다고 뭐 소문이 나 있지만 그 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진 그런 장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거든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다. 혹시 익숙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기 성취를 해가면서 또 주위에 부대끼 가면서 필요하면 손도 내밀어 가면서 하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정말 다이나믹한 삶을 추구하시네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네요. 그죠? 네. 다행이죠. 김수복, 이태영님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우리도 이제 행복할 수 있겠죠?